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알고리즘을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얘기도 어려울 건데 아마. 네. 근데 제가 이제 유경 원장님한테 그 미용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미용 관련된 컨텐츠를 막 찾아봤는데 네. 대부분이 다 비슷한 맥락의 컨텐츠더라고요. 네, 그러겠죠. 뭐 누군가 머리를 커트를 해준다거나 네. 뭐 본인 시그니처로 이제 커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미용 관련된 진로 상담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 알고리즘을 교육하려면 그들과는 조금 다른 컨셉을 잡고서 알고리즘을 교육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질문이고 답변 드려요? 질문 네, 끝나신가요? 일단은 이것만 좀 지금 우리 말고 홍대쯤에 미용실에 한 6개 갖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셋이 팀이 앉아갖고 한 달 전에 채널을 만들고 영상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다른 채널도 들어가 보니까 다 머리 커트하거나 진로 상담하거나 컨텐츠 제작들이 다 유사한데 그들하고 다른 걸 좀 만들어보자 라고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원주에서도 그렇고 강남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다 그러고 있을 거고 그들하고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다른 선택하면 도구 쪽에 대해서는 나오겠죠.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이게 나중 가면 어쨌든 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모이는 이건 알고리즘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아... 다르게 가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가면 호불호 가 갈려요. 알고리즘 교육은 네. 아이, 바로 얘기는 좀 너무 사티나는데 좀 뜸 들이셔도 됩니다. 알고리즘 교육은 뭐냐 미용업계에는 모든 언어를 내가 먹고 들어가요. 고객이 검색을 하거나 미용 관련된 걸 보거나 뭐를 보거나 할 때 구글이 기초적으로 태그 기반으로 움직이고 키워드 기반으로 매핑을 하니까 자막에서도 내가 아까 소리에서도 키워드 빼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저 선택한 유저 유형 타겟팅을 볼 때도 결국에는 얘가 미용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타겟팅이죠. 그 다음에 아주 광범위질 때는 뭐 40대 뭐 뷰티를 좋아하는 여성이 이렇게 가지만 일단 기초적으로는 내가 미용 관련된 거나 뷰티를 본 사람이야도 결국에는 기록은 알고리즘의 타겟팅 기록은 태그로 하니까 알고리즘을 교육한다는 거는 이 업계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내가 먹어놔야지 미리 내가 그런 컨텐츠들을 막 찍는 거야 그냥 이탈이 없게 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찍어놓으면 알고리즘이 탁 나중에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을 때 이거 좀 더 지난 영상인데 꾸준히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키워드를 물고 있는 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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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네 클릭해서 어뷰징도 안 했고 사람 CTR도 막 이렇게 막 어그로성으로도 안 보이고 CTR도 적정하고 들어갔더니 시청 이탈도 앞에 별로 없고 꾸준히 받고 좋아요나 이런 것도 뭐 적지만 적은 수지만 찍혀있고 댓글도 몇 개 있어. 쟤네 만든 쟤네 채널에서 만든 것들 대부분 저렇게 점수가 양호하네 그러면 시작을 먹은 거. 내가 그 다음에 그 키워드 관련된 어떤 영상을 올라와도 내 거는 밀어주지. 이 알고리즘을 교육시키는 거.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우리 알고리즘 짤 때 타겟팅하는 방식을 고객 입장에서 설명하는 걸 나도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불경기라 그 광교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채널이 하나 있고 부동산 톡이라고 정보 주는 채널까지 만들었대요. 근데 2년 전부터 작년 총괄 2년 전부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갖고 부동산을 그만하고 영화 채널을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하러 오신 분이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되나 제가 그분한테 부동산을 하라고 그랬고 그대로 그 부동산 톡이라는데 채널을 해라. 우리는 알고리즘 만들 때 지금 얘기는 당연히 알고리즘이 딥러닝 한다는 게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얘가 연산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있구나. 저 영상에 이 키워드 있구나. 이 키워드 있구나. 이 키워드가 아직 많은데 그거 뭐지? 이렇게 학습하는 건데 내가 내 영상에 나 유리한 키워드를 넣어서 영상 올리면 되잖아. 그날 그냥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 입장에만 있다가 그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지금부터 장사 안 되는 동안
아무도 영상 안 올리고 안 되니까 다들 부동산 신경 안 쓰고 제껴놨다가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붙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표님은 알고리즘을 교육시키세요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어떻게 교육시키시냐면 매물도 없고 안 팔리죠. 근데 이때도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물건. 금매. 전국의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대표님 지금 그래도 구독자 그분이 몇천 됐거든요. 안 가까이 됐나? 공짜로 당신 매물 올려주겠다. 연락처도 당신 거 넣어주겠다. 그 지금부터 뭐 상가 위주시니까 상가나 그런 빌딩도 문의 들어요. 상가, 빌딩, 임대, 매매를 강남, 안산, 부천, 뭐 파주, 일산, 전국, 수도권 내 일단은 수도권 내에만 다 연락하셔서 매물 간단하게 편집하셔서 영상 지금부터 막 올리시라. 대표님 올리시는 물건은 금매물이거나 아니면 지금 조건이 좋은 물건이라 썸네일에 똑같이 어울을 안 끌어도 일산에 사는 사람, 부천에 사는 사람, 어디 영역에 사는 사람이 해당 키워드 물고 들어왔을 때 대표님 거 보고선 시청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좋아요 누를 가능성이 많고 CTR도 지역권에 비해서는 지역의 지역거로 원래 100조회가 나와야 되는데 300, 400, 500조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 대표님은 이 부동산 비수기 때 좋은 물건으로 들어와서 고마운 사람들이 구독을 누를 거고 구독자도 늘고 영상 올라온 각 지역마다 전체 조회수는 안 나오고 애드센스 비용은 못 벌더라도 전체 조회수 대비 영상 시청률이 좋은 영상을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동안 생산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대표님이 구독자가 만 명 정도 더 늘어나 있을 때 상황에서 이제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할 때 홍보를 들어갈 때 대표님 또 물건 팔았다는 요청이 오면 대표님 채널에는 대표님 영상 올리자마자 수도권 때 다 팔린다. 왜? 대표님 지금 광교에 사시지만 부천의 빌딩을 그 전에는 못 팔았는데 내가 부천 빌딩, 부천 상가 영상을 두세 번 올렸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번에 부천 빌딩이 들어오고 부천 상가가 들어오면 영상을 딱 올리면 알고리즘이 아! 부천 상가, 부천 키워드에 이 점수가 있었지? 그래서 부천 쪽에 열어준다. 지금 알고리즘 교육시킬 시간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용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키워드 도구건, 파마건 이런 것들을 영상이 어설프고 이쁘지 않다 하더라도 왜? 영상 초기엔 이쁘지 않은데 이쁜 거는 누구나 다 해요, 포장은. 포장이 많아지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안 가요. 어설프게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편집의 완성도를 만들면 정이 안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저절로 늘거든. 스킬도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죠. 참여 안 할 때는 힐끗힐끗 찍듯이 만들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점점 구독자 많아지면 그때는 고객도 리프에부터 참여하겠다고 할 거고 채널하고 같이 콘텐츠가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미용 안에는 전체 키워드가 뭐냐? 우리 채널은 백과사전이야. 영상 품질 신경 안 써. 왜? 태그랑 내용만 많이 올라가면 돼. 그냥 아주 간지나게 썸네일도 만들지 마세요. 썸네일도 영상 중에 화면을 캡처해버리고 탁탁 제목만 두 글자로 넣고 세 글자 넣어버려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연출된 것처럼 하지 말고 두 글자 세 글자 파마 딱 이러던가. 근데 많이 보풀 잘 넣으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 지금 그냥 네. 그게 낫다니까. 그리고 영상 그냥 썸네일도 그냥 그렇게 가요.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 왜? 알고리즘 교육시켜봐요. 알고리즘 교육 엄청나네. 근데 전단지 돌리면은 만 가구 돌리면은 100 가구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알고리즘 교육시키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전단지 돌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어쨌든 미용에 대한 키워드를 다 잡아놓고 진짜 자기가 킬링 컨텐츠는 빡세게 준비해서 올리면은 퍼진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방주를 한번 보세요. 방주 씨가 알고리즘 교육시키는 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보세요. 유튜브 하세요. 쇼츠 하셔야 되고 글로벌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미용실 유튜브 얘기 나오고 텃밭 유튜브 얘기 나오고 그렇죠? 되게 다양해요 지금. 업종이 뭐 사진 하시는 분 유튜브 얘기 나오고 모델 자영업 1년이 지나봐요. 다들 유튜브 관심 가져서 네? 미용실 유튜브 뭐 또 이렇게 상단 다 올라오는데 그렇죠. 지금은 늦죠. 지금은 늦죠.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